그리던 소년의 생애 첫 그림이에요. 소년은 늘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이 그림이 무서워 보이나요? 네, 맞아요. 모자가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소녀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어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거였어요.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소녀는 깨달았고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자세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어른들의 반응에 기가 죽으니 소녀는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훗날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된 그는 언젠가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겪었어요. 막막하고 외로운 밤이었지요. 해가 뜰 무렵 어떤 작은 목소리가 그를 깨웠어요. 그 이상한 꼬마는 바로 그대들이 잘 아시는 어린왕자예요. 어린왕자는 조종사에게 말했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조종사는 범상치 않은 어린왕자의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홀린 듯이 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 양을 그려줬어요. 어린왕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조종사는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그는 또다시 양을 그렸어요. 그러나 또 퇴짜를 받았지요.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조종사는 비행기를 수리하는 일이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충 쓱쓱 그어댔어요.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 할까? 조종사와 어린 왕자는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조종사와 어린 왕자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어린 왕자가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종사는 어린 왕자의 별에 대해 궁금했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별나라 여행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대요. 바로 바오밤 나무의 씨앗이에요. 나무는 자라서 온 별을 차지하고 나무의 뿌리는 별 깊숙이 구멍을 뚫어요.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밤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터져버린대요. 언젠가 어린 왕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 세수가 끝나면 별도 조심스럽게 세수를 시켜야 해. 바오밤나무와 장미나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 하나를 아는데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한 게 그만. 어느 날 어린 왕자의 별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날아왔대요. 그 꽃은 싹을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색과 닮지 않은 이 어린 나무를 아주 가까이서 살폈어요. 꽃은 안에서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어요. 아름다운 빛이 흘러넘칠 때에야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어느 날 아침 해가 뜨는 그 시각에 꽃은 피어났어요. 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으면서도 아닌 척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전 이제 겨우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아직 머리도 온통 헝클어져 있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꽃을 보며 감탄을 누를 수가 없었죠. 참 아름다워요. 꽃이 말했어요. 그렇죠? 난 태양과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요. 지금쯤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닐까요? 친절을 베풀어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당황했지만 얼른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 시중을 들어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꽃이 심술궂고 호영심이 많다고 말했어요. 몸에 난 가시 넷으로 호랑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춥다면서 유리 덮개를 씌워달라고 카타를 부리고 호랑이는 안 무섭다면서 바람은 무섭다며 바람막이를 찾아댔기도 했어요. 꽃을 사랑하기엔 어린 왕자는 너무 어렸나 봐요. 그는 꽃과 함께 있던 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아침밥을 데우는데 꼭 맞았던 화라산 두 개를
정성 들여 청소하고 다른 하나는 사화산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화산도 똑같이 청소했어요. 바오밥 나무의 싹들도 뽑고요. 어린 왕자는 좀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날 아침엔 손에 익은 모든 일들이 유난히도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꽃에게 유리 덮개를 씌울 때쯤엔 그는 그만 울고 싶었어요. 그날 꽃은 떠나려는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용서해줘. 난 너를 사랑해. 너 몰랐겠지? 내 잘못이야.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도 나만큼이나 바보였어. 행복하렴. 그렇게 꾸물거리지 마. 자꾸 마음이 쓰여. 벌써 떠나기로 했잖아. 어서 가. 조종사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그의 별을 빠져나왔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별을 떠난 어린 왕자는 가까이에 있는 여러 별들을 떠돌았대요. 제일 처음에 갔던 별에는 근엄하게 왕이 앉아있더래요. 그 왕은 명령과 복종을 좋아했어요. 지당한 명령을 내리는 착한 왕이었으나 어린 왕자에게는 많이 지루했나봐요. 두 번째로 갔던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대요. 허영쟁이는 떠받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말밖에는 듣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서둘러 그 이상한 어른이 사는 별을 떠나왔어요. 그 다음 별에는 해롱해롱 치에 있는 술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왜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부끄러운 놈이라는 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했어요.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그 별을 떠나왔어요.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는데 그 사업가는 계속해서 자신이 소유한 별의 숫자를 세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가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해요. 부담못한 어린 왕자는 그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별을 떠났어요. 나는 꽃을 하나 가졌는데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 세 개를 가졌는데 주일마다 청소를 해요. 불 꺼진 화산도 같이 청소하니까요. 지금은 죽은 화산이지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화산한테도 이롭고 꽃한테도 이롭지만 아저씨는 별들한테 이로울 게 없어요.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대요. 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별이었는데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대요. 이 별의 하루의 길이는 1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분마다 가로등을 켰다 껐다 반복해야 했어요. 과한 업무에 지쳐있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단다. 내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은 자는 거야. 어린 왕자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친구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별이 너무 작아서 다시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다음으로 갔던 별은 10배나 더 넓은 별이었는데 거기에는 지리학자가 살았대요. 그는 어린왕자의 별에 대해 기록하고 싶어 했어요. 어린왕자는 말했어요. 내 별은 화라산 둘, 사화산 하나 있어요. 꽃도 하나 있고요. 지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꽃은 적지 않는단다. 꽃은 더듬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어린왕자는 내 꽃은 더덥구나. 게다가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한다는 게 내게 가시뿐이구나. 나는 그런 꽃을 내 별에 홀로 두고 왔구나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지리학자 할아버지는 떠나는 어린왕자에게 지구가 평판이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어린왕자는 자기가 별에 두고 온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답니다. 따라서 7번째 별은 지구였어요. 어린왕자가 지구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뱀이었대요. 어린왕자와 뱀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대요. 내가 지금 어느 별에 떨어졌지? 지구야, 아프리카야. 아, 그럼 지구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기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큰 별이란다. 그때 어린왕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느 날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아닐까?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 곳이구나. 라고 하자 뱀은 덤덤한 말투로 말했대요. 사람들이 사는 곳도 역시 외롭지. 어린왕자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해줬대요. 이 화강암의 지구 위에서 너처럼 착한 애를 보니 참 애처롭구나. 어느 날 네 별이 너무 그립거든.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어린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어요.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이 나와서 어린왕자는 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왕자가 머리둥절에서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장미꽃이야.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단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했었어요. 어린왕자는 생각했어요. 정원 하나에 이렇게 똑 닮은 꽃이 5천 송이나 있다니. 나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장미꽃 하나를 가졌을 뿐이었어. 거기다가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세 개. 그것도 하나는 영원히 꺼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때 어린 여우가 나타났어요. 어린 왕자는 슬픈 얼굴로 여우에게 함께 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우는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라고 말했지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너는 아직 내게 세상의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가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겠지? 나도 세상의 흔한 여러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알 것 같아.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나는 닭을 줬고 사람들은 나를 줬고 닭들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게 그거고 내 생활은 단조로워.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없어. 밀밭을 보아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네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있어. 난 곁눈질로 너를 볼 텐데 너는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어요.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난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이 될까봐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지요.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어요. 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울면 너가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 얻은 게 있지.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봐. 네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인사를 하러 네가 다시 돌아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어요. 그리고 꽃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있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못 모르는 행위는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화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잘 있어, 여우야. 잘 가.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네가 길들인 것에는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기억하기 위해 되풀이했어요. 사막에서 조종사의 비행기가 고장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이었어요. 조종사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죠.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요.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고 나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린 왕자는 지쳐서 그의 곁에 주저앉았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떠나온 별을 찾았지요. 별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단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덧붙였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사막에서 그걸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어린 왕자와 조종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 여느 우물과는 달랐어요. 그 우물은 모래 속의 파인 구덩이가 아닌 마을의 우물 같았어요. 그러나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조종사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어린 왕자는 웃고 줄을 만지고 도르래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어요. 아저씨 들리지?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불러. 조종사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에 둘레둘까지 들어올려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어요. 나는 이 물이 마시고 싶어. 마시게 해줘. 조종사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올렸고 어린 왕자는 눈을 감고 마셨어요. 조종사에게 그 물은 보통 음료수와는 아주 다른 것이라 생각됐어요. 별빛을 받고 걸어온 발걸음과 도르레의 노래와 그의 팔의 노력에서 태어난 물,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했어요. 아저씨네 별에 사는 사람들은 정원 하나에 장미를 5천 송이나 가꾸고 있어. 그래도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는 못해.
하지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너는 장님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네가 가진 독은 좋은 거야? 우리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제 너는 가봐. 조종사는 단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눈처럼 창백한 그의 꼬마 왕자를 겨우 품에 받아 안았어요. 어린 왕자는 가는 숨을 이어가며 말했어요. 나는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고 또 부리망도 있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봐. 그런 밤에 하늘만 봐도 아늑해지지.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필 거야. 아저씨가 마시게 해준 물은 무슨 음악 같았어. 도르래랑 밧줄이랑 그것들 때문이야. 아저씨는 밤에 별을 쳐다볼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오히려 잘 된 거야.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 가운데 어느 한 별일 거야.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좋을 거야. 어느 별이나 다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어린 왕자가 웃었어요. 조종사는 그 웃음소리를 좋아했어요. 바로 이게 내 선물이 될 거야. 물도 마찬가지고.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어느 별에 살고 있을 테니까.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을 하나름 가져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어린 왕자는 잠시 기운을 잃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려 안간힘을 썼어요.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 모두 녹슨 도르래를 달고 있는 우물이 될 거야.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아저씨는 방울이 5억 개나 있고 나는 샘이 5억 개나 있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말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노란빛이 반짝했어요.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어요.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어요. 조종사는 어린 왕자를 만난 후로 밤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조종사의 별들은 조용히 웃다가 또 눈물 짓다가 했대요. 한참 동안이나 어린 왕자의 소식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해요. 그대들의 별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끔은 울더라도 자주 웃는 별이었으면 좋겠습니다.